구독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 엄청 길어요. 짠짜잔짜잔짜잔짜잔 징징찌징찌징 됐나요? 어? 짠짜잔짜잔짜잔짠 머리 묶으니까 다 이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쳐주면 숟가락을 안 가져왔어. 아 열받아. 잠깐만 있어봐. 숟가락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숟가락을 왜 숟가락을 안 주는 것입니까? 숟가락은 볶음밥의 생명은 숟가락인데. 됐죠? 자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먹으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저 혼자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여러분들. 볶음밥,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너무 작아서. 먹방 전문 BJ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죄송해요. 맛있겠다! 스킬 무섭. 맛있겠다! 벗기는 스킬. 아, 이렇게 벗겨야지. 하하하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부먹, 찍먹. 탕수육이 없는 관계로. 아, 맛있겠다. 좀 삐져넣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김이 상궁을, 뭔 소리야, 지금. 저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먹방의 묘미는 소리. 고문한다고. 어? 왜 이렇게 좀 뿐 것 같지, 진짜, 오늘? 이 집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머리 좀 신경 써서. 그냥 오늘 머리 신경 써서 됐단 말이야. 그랬나를 남겨줘야 돼.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방제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 이 자세가 좋네요. 먹을 때. 감사합니다. 볶음밥.
아, 고구마 맛있다. 남방 국물이 좀 짜요. 진짜 귀엽다고? 볶음밥은 짬뽕 국물이지. 볶음밥에 좀 밥이 꼬들꼬들한 게 딱이네요. 여러분, 밥이 꼬들꼬들한 게. 나도 모르게 입 벌렸다. 아,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아,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의자 별로 안 편해. 그냥 그래. 진짜 배고팠어요. 근데 군만두는 서비스 탕수육 시키면 주더라고요. 탕수육 안 시켜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저 먹는 거 복스럽게 먹는다고요? 저는 먹는 거 복스럽게 먹는다는 소리 별로 안 들어봤는데.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화장실 휴지를 입으로 닦고, 뭐 책상도 닦고 막 그런다?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냅킨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7,000원.
다른 데보다 좀 근데 좀 이게 그건가? 비싼 편인가? 아까 6,500원, 6,000원에 봤거든. 뜨거운 거야? 매운 거야? 뜨겁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버릇이에요. 이렇게 한 거.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정말 고르륵 잡던 후루룩 잡던 맛좋은 볶음밥. 손으로 보니까 옛날에 다마꼬치를 키우는 것 같아. 아, 다마꼬치에게 볶음밥을 시전합니다. 짬뽕이 더 먹고 싶어요. 짬뽕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짬뽕을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원래 짜장면 더 좋아. 잠옷 찍어 먹어. 잠옷 찢다. 볶음밥 맛있다. 짜장면 많이 먹으면 물 많이 안 준거요? 맞아요. 제가 한 번에 다 못 먹었고 자주 끊어 먹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든다. 괜찮아, 뭐 내가 먹는 건데 나. 전분이 침이라 닿아서 그런 겁니다. 괜찮아, 뭐 다 내가 먹는 건데. 이 영상은 조회수 100만 개를 돌파해서 유튜브에 스타가 됩니다, 박가리는.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릇이 언니 얼굴보다 커요, 그러는데. 보통 그릇이 자기 얼굴보다 크지 않나요? 크지 않아요? 보통 그릇이 자기 얼굴보다 클걸? 너도 한번 그릇을 갖다 대봐요. 이거보다 크기 힘든데. 이거보다 크기 힘든데, 좀.
그릇보다 얼굴이 크면, 여러분. 진짜 얼굴이 큰 거야. 아기가 따로 밥상 차려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아기 아니거든? 냠냠. 그릇이 크다고? 아니, 원래 짜장면집 그릇인데? 커버예요. 제가 들고 있는 커버냐? 어미새가 아이새에게 모유를 주듯이. 젓가락질을 잘못해요. 젓가락질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제가 오늘 중국집 매출을 좀 올려주고 있나요? 제가 오늘 치킨에서 중국집으로 갈아타신 분 있다요? 흠, 난 치킨을 먹을 테야. 그런데 먹어라. 면을 다 먹었어, 이제. 면을 다 먹었으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밥을, 나머지 밥을 짜장면에 옮기겠습니다. 같은 짜장이지만 여기 짜장이 더 많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짜장면에 볶아서, 이렇게 먹어야지. 아! 아! すごい! 너무 맛있는데요? 더럽게 먹네, 진짜. 그런데 넌 깨끗하게 먹어라. 이걸 깨끗하게 먹으면 깨끗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 근데 사실 지금 뭘 먹어도 맛있었을 거야. 살이 걸렸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먹을 때 깔끔하게 들어가면 누가 먹나 했는데. 맞다. 그냥 먹으면 되지. 오늘 좀 빨리 먹었어요. 배고파서. 숨은 단무지 찾기. 단무지 잘 던지십니다. 오늘 빠르죠? 음식은 깨끗하게 먹어야 합니다. 배도 고팠는데 맛있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 먹으면 다 먹었겠다. 알지요? 여러분들,
과일로. 실제로 연애하면 뭐 먹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연애하면 남자가 저를 하루 종일 휴지를 이불을 닦아주고 있어요. 이불이 너무 작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 묻히고 먹거든. 그래서 입 닦아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아 또? 다 먹었어 이제. 마지막 한 입 다 먹었어 얘들아. 쭈쭈쭈. 아쉽다. 누가 다 먹었죠 이거? 누가 다 먹은 거예요? 대체 누가 다 먹었지? 어디, 다 어디 간 거죠? 어디 간 거죠? 여기. 손가락에 다 먹었습니다. 속상해. 다 먹어서 속상해. 다 먹어버렸네요. 아, 속상해. 다 먹어버렸네요. 우리 래프찐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예쁘게 귀엽게 맛있게 잘 먹어. 단무지라도 단무지 사. 단무지. 마지막 한 입. 됐어. 입안을 약간 상큼새콤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끝났어요. 밥을 먹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역시 밥을 먹으려면 배가 부르니까 잠이 와. 졸리지 어떻게. 아니 그거 아니고 방송을 이제 열심히 하자. 떨어진 거 안 좋아요 근데. 아이 뭐 주면 되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떨어진 거 주면 되지. 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 주면 되지. 아 입이 지금 다 묻었다. 떨어진 건 주면 되고 물은 먹으면 되고. 아 맛있네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배가 나오죠 보통. 그죠? 이렇게 먹으면 배가 나오는데 저는 배가 나왔나요? 아까보다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배불러. 아 여기 나왔어 지금. 지금 소화 중입니다 여러분. 더 날씬해진 듯. 소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네요. 아, 좋다. 너무 맛있는 저녁이었어. 아, 누가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아, 누가. 전 아프리카 여신이니까요. 양치하고 올게, 얘들아. 양치 좀 해야겠어. 왜냐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는 입냄새가 나지 않지만 혹시나 나의 단무지 찌꺼기나 아니면 나의 짜장면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굴에 찐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얼굴에 찐 것 같다고? 갑자기? 그럴 리 없잖아 갑자기. 아 이 의자가 좀 불편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괜찮아? 그냥 해? 아이, 이에 막, 어?
고춧가루는 없지. 이에 막 짜장면 끼고 이러면 좀 아니잖아. 응?